웬 행차입니까? 꽃파당이 또 한껏 했대야. 꽃파당이! 뭐여? 자네 꽃파당을 모르는가? 예. 아니 어떻게 꽃파당을 몰라? 아니 꽃파당이 있잖여. 그 한양서 제일 잘생긴 호라 노인들 아니여. 뭐 이리 젊은 노인들이 다 있어? 아니 그 있잖여. 그 부부의 연을 맺어준다는 신령님 말이여. 그 요즘 말로 매파. 그것도 그 한 명이 아니네. 새놈이여 새놈. 새놈? 매파가 사나란 말입니까? 그것도 굉장한 도령들일세. 우선 저기서 제일 귀여운 놈. 자 보세요 제법 떠리. 역시 물건은 신상 보단 빈티지. 빈티지? 보기에는 비난 티가 나는데 쓰는 사람에 따라 지적으로 보이는 요상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나처럼. 오, 이거 완전 소장가. 유홍잎은 내 품으로 짜잔. 입는 옷부터 신발 그리고 장시구까지 모두 판내버리는 이 시대의 완판남. 다음은 오늘만 사는 놈. 아름다운 외모와 풍류를 아는 도성의 음유심. 저자의 곁엔 여인이 끊기는 법이 없네. 섬섬아, 아주 넋이 나갔구나. 어제 과음하였느냐? 섬섬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마지막으로 사람 속을 오장육부까지 깨뜨려 본다는 조용한 놈. 저자는 웬만해서 안 건드리는 게 좋네. 너무 똑똑해. 꽃보다 아름다운 산에 매파들의 탕, 꽃파탕. 사람들은 그리 부르네. 저런 사내들이 대체 어떻게 중매쟁이를 한답니까? 자, 보면 안 해. 직접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나? 저들이 맺어준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가 않네. 한 번 붙으면 평생 백년해로다 이 말이요. 잘해봐.